예진이와 예슬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집에 있어서 오늘은 풍선빵 터뜨리는 놀이를 할 건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먼저 저는요, 이거는 숫자 주사예요. 홀수 짝수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꽝이고요. 이건 꽝은 이걸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도 1자로 나오지만 4는 2로 나와요. 그리고 3도 1로 나오죠. 근데 신기한 건 바로 예슬이의 주사예요. 예슬이 주사에 이 어떤 색깔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검은색과 주황색과 탈색과 파란색과 많은 색깔이 있어요. 검은색. 많은 색깔이 있네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걸 먼저 던지고 이 5가 나오면 한 개를 터뜨리세요. 그리고 예슬이 걸 던진 다음에 어떤 색깔이 터뜨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저 한 개네요. 주세요. 자, 이제 터뜨립니다. 원, 투, 쓰리. 오. 이렇게 한 개 터뜨렸어요. 예슬이 차례입니다. 한 개. 핑크색 한 개 터뜨려주세요.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맞아? 응. 이렇게 터트렸어요. 계속 떨어지네. 자,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좋아요.